반대로 카운터택을 들어가는 경기들에서 이렇게 세 명이 뛰어들어간다면 어떤 팀이든지 간에 무서울 수밖에 없다. 저는 포스트코글루가 티모 베르너를 데려와서 성공할 수 있냐 없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저는 잘 쓸 것 같아요. 리샬리송이냐 티모 베르너냐 했을 때는 누굴 쓰십니까? 리샬리송이죠. 티모 베르너가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오피셜이 어제 떴죠. 어제 이제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에 가는 게 오피셜이 떴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일처리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토트넘 입장에서도 전혀 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적 중 하나인데 모든 게 뭔가 드라구신이라든가 토디보라든가 이쪽으로 관심 많이 가고 있던 이 시점에서 갑자기 라이프치히에서 티모 베르너를 임대 영입 6개월 동안 네. 해오게 됐습니다. 김 코치는 이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일단은 토트넘으로 PL에 복귀할 줄은 솔직히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티모 베르너가 분데스리가를 거의 폭격하다시피 하고 첼시로 떠났기 때문에 솔직히 다시 PL에 돌아오더라도 토트넘에 올 줄은 솔직히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티모 베르너가 이번 시즌 솔직히 많은 경기에 출전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오펜다라는 선수한테 소속팀에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토트넘을 찾은 게 아닐까. 그리고 토트넘도 히샬리송의 백업 공격수 혹은 히샬리송과 경쟁을 좀 해줄 만한 공격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서로의 니즈가 맞는 영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일단 티모 베르너의 이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모 베르너가 은근히 트로피가 많아요. 득점왕을 세 번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성인이 된 이유고 그 아래는 약간 이제 2군 리그 아니면 주니어 리그 뭐 네. 이런 거에 있는 리그에서 이제 득점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쨌든 간에 세 개에 대해서 득점왕을 했었고 하나는 챔피언스 리그 첼시와 함께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을 했고 슈퍼컵을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컵을 라이프치히에 이제 이적을 다시 간 뒤에 우승을 했고 이번에 그 미넨과의 경기에서 있었던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왔던 그 경기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페데레이션컵도 독일과 함께 우승을 했던 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로 치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내에서의 기록만 봤을 때는 257경기를 뛰어서 102골 다음에 46 어시스트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분데스리가에서는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이프치히에서 정말 잘 하다가 첼시에 와서 첼시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찬반이 갈리죠. 많이 뭐 잘했다도 있고 아니면 못했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첼시를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진 않다. 그렇죠. 경쟁에서도 밀리고 네, 이번 시즌은 상당히 안타까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56경기를 첼시에서 뛰었지만 10골 13 어시를 하면서 사실상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스탯이다. 근데 뭐 스탯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실망적인 스탯이 맞아요. 분데스리가 대비 득점이 많이 적고 나는 그래도 찬스 메이킹은 많이 했어요. 다만 골대 앞에서의 뭔가 득점이 안 나왔고 옵사이드가 좀 많이 걸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대표팀의 이력도 은근히 좋습니다. 네. 57경기에서 24골을 넣었으면 어쨌든 간에 두 경기에 한 골 정도는 넣어준다라는 거고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이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15세부터 뽑혀가지고 21세까지 뛰었지만 대부분 경기들을 보면 뭐 18경기 16골도 넣었었고 11경기 9골, 7경기 3골 등등 확실히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났던 유망주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가 떴죠. 그래서 이번 시즌이 마무리될 때까지 티모 베르너를 임대 영입을 해왔다. 그리고 Spurs are covering 27 years old full salary until the end of the current campaign while there is an option to buy forward at the end of the season. 그래서 이 임대 조건이 뭐냐, 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선수의 연봉을 다 토트넘이 내주는 거죠. 그래서 토트넘이 이 선수에 대한 모든 걸 다 지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즌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옵션을 걸어서 완전 이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괜찮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간에 현재 토트넘을 바라봤을 때 손흥민의 공백이 생겼죠. 손흥민이 떠나게 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공격수에 대한 영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뭔가 기라시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런 선수들이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거길 떠나고 토트넘으로 오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베르너로 갑자기 이거를 선회해서 베르너를 임대로 데려오게 됐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임대이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유기나게 잘 쓰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보내도 되는 조건이고 손흥민의 공백도 메꿀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프리미어리그에 경험이 없는 선수를 데려
데려오기보다는 프리미어리그에 경험이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는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지금 드라구신도 아마 토트넘이랑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 그래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뜬 속보를 보니까 오늘 내일 안에 드라구신도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빠르게 토트넘이 좋은 선수를 영입했다라고 보이고, 다른 때와 다르게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뭔가 포스트코글루가 자기는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거를 레비가 듣고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토트넘이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토트넘이 보여줬던 행보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선수가 발이 상당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브레이킹에도 능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때문에 없기 때문에 왼쪽 측면 윙어로서도 요긴하게 아마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 최근에 뭐 여러 기록들을 보면 대표팀에서도 많이 경기를 못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 대회를 위해서 이 선수가 지금 이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티모 베르너의 첼시 대회 기록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스플레이드는 3,888분을 뛰었고요. 첼시 랭크에서 9등을 하고 있고, 골스코어는 10개, 그 다음에 익스펙티드 골이 18.54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선수의 XG값이라든가 이 선수에게 오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샷 온 타겟은 48개, 그 다음에 어시스트는 9개를 기록을 하면서 아마 리그 전체 기록일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에서 뭐 컵도 뛰고 뭐도 뛰고 이런 기록일 거고, 이제 리그에서만의 기록은 이렇다. 이게 티모 베르너가 처음에 라이프치히에 갔을 때 159경기에서 95골을 넣었습니다. 와, 미친 득점력이죠. 미친 득점력이죠. 첼시 이 선수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 첼시에 와서는 89경기를 뛰면서 23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가서 두 번째 스펠에는 54경기 동안 18골을 넣었다. 확실히 이 두 번째 라이프치히의 스펠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진 않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소식을 좀 가져와 봤고요. 지 선수의 여기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격수도 볼 수 있고 우측 윙도 볼 수 있고 좌측 윙도 보고 세컨 스트라이커도 볼 수 있는 선수이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추구하는 이 축구를 보면 히샬리시 정도 공격수와 왼쪽 윙을 뛸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뛸 수 있고, 존슨도 어떻게 보면은 뛰라면 공격수까지 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공격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영입에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이제 티모 베르너가 첼시에 있으면서 보여줬던 슈팅 맵인데요. 이 별표들이 골이고요. 동그라미가 슈팅을 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의 주 역할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주로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중거리 슈팅은 많이 없습니다. 네, 중거리 슈팅이 많이 없고 이 선수가 골을 넣은 것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 밖에서 넣은 골도 하나 정도밖에 없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좋은 역할을 해내지만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까지는 아니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 한정.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베르너가 첼시에서 뛰면서 보여줬던 자리에 대한 미니스예요. 그래가지고 뭐 왼쪽 윙포드 쪽에서 뭐 780분, 약간 처진 왼쪽 윙에서 뭐 168분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사실상 공격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분수를 뛰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이 어쨌든 간에 티모 베르너를 갑자기 임대 영입을 해왔는데 과연 이 축구에 티모 베르너가 어울릴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김코치는 요 부분에 있어서 왜 갑자기 티모 베르너를 영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번 시즌 솔직히 그 히샬리송으로 시작을 했죠, 시즌을. 근데 히샬리송이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었고, 그 라인 브레이킹으로 많은 득점을 또 해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포스트코글루 입장에서는 지금 히샬리송이 발이 빠른 원톱 공격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섰을 때 센터포드가 경기가 안 풀릴 때 또 다른 라인 브레이킹을 잘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전술적인 다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히모 베르너가 영입 선상에서 제일 괜찮은 공격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공짜죠. 거의 공짜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연봉만 내주는 거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포스트코글루가 본인이 영입해온 선수 중에 실패한 선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솔로몬도 데려와서, 솔로몬이 뭐 엄청난 선수는 아니지만 부상당하기 전까지 뭔가 그 선수가 어시스트도 꽤 했고 그 선수를 극대화시키는 부분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 백업 자원으로 유기난 활동 해줬죠. 네, 그렇게 했었고, 히샬리송도 어쨌든 간에 수술을 돌아온 이후에 약간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존슨도 데려와서, 우리가 항상 존슨 하지만 이 선수가 뭔가 4위권 싸움 혹은 우승을 시켜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존슨을
선수를 데려와서 못 쓰고 있는 건 아니다. 그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잘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비카리오도 있고 네. 반더벤도 있고 우도기. 우도기는 뭐 원래 영입이 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합류를 했고 네. 우도기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뭐 로셀소, 황로얄 등등 모든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트코글루가 티모 베르너를 데려와서 성공할 수 있냐 없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저는 잘 쓸 것 같아요. 네,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조롱거리로 티모 베르너가 업사이드 기계다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업사이드를 많이 걸렸지만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잘할 거예요.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상당히 탑급, 리그 탑급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토트넘 경기 중계를 보잖아요. 아, 저 새끼는 오프사이드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특색이 완벽하게 보여질 거다. 오프사이드는 계속 걸릴 겁니다. 근데 그만큼 찬스를 많이 만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찬스를 많이 만들었을 때 못 넣는 것도 볼 거예요. 티모 베르너가 우리에게 희열을 주는 것과 동시에 저는 씨발 이것도 질 거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지 지금 매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냐면은 티모 베르너가 과연 존슨을 밀어내냐 아니면 히샬리송을 밀어내고 1옵션이 되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존슨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티모 베르너가 아까 로드맵 움직임을 보시면은 왼쪽이 더 편한 선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원톱으로 뛰거나 오른쪽보다는. 그래서 존슨을 밀어내기도 할 거고 히샬리송이냐 티모 베르너냐 했을 때는 누굴 쓰십니까? 히샬리송이죠. 아직까지는 히샬리송. 아, 히샬리송이 지금 골반 수술하고 와서 돌아와서 네. 뛰는 거 보면 네. 어마어마하고 티모 베르너의 영입은 간단해요. 손흥민이 없는 이 시점에서 뭔가 손톱을 쓰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히샬을 왼쪽 윙에 기용한 적도 있고 반대로 히샬을 톱에 넣고 손흥민을 왼쪽 윙에 기용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다양성을 칠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뛸 때 상대한테 뭔가 빠르게 전방 압박을 치고 싶은 느낌이라면 베르너를 톱에 넣고 히샬을 왼쪽 윙에 넣고 반대로 뭔가 묵직하게 견뎌주면서 싸워줘야 되는 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히샬을 위에다 놓고 베르너를 왼쪽에다 놓고 그러면 막 맨시티나 리버풀 아스날 이렇게 밀리는 팀을 상대할 때 보면 손흥민의 카운터 어택으로 찬스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엔제가 약간 전술가니까 그런 경기에서는 히샬을 과감하게 왼쪽으로 뺀다거나 하고 투톱으로 티모 베르너랑 손흥민 라인 브레이킹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이 리그에서 최고 탑 플레이어니까 그런 전술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모 베르너 영입이 정말 좋은 것 중 하나는 손흥민 선수를 반대로 토트넘에서 공미로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 라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로셀소 자리 이런 자리를 메디슨이 돌아오겠죠. 네. 그럼 사르가 뛰고 뭐 누가 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그 자리에다가 그냥 사르나 이런 친구가 아닌 손흥민을 공미 자원에 두면서 손흥민을 또 적극적으로 뭔가 세컨 스트라이커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시즌 토트넘이 데리고 있던 명단인데 뭐 여기서 이제 없어진 친구들도 몇 명 있죠. 뭐 탕강가라든가 뭐 해리케인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사라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 명단을 봤을 때 이 아래 자원들이 지금 토트넘에 있는 윙어 자원들이에요. 윙어 자원. 히샬리송은 좀 더 공격수로 이제 아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윙어 자원이라고 했을 때 셉셉이 오른쪽 윙에서는 사실 언터처블이죠. 그리고 손흥민 왼쪽 윙에서 언터처블이에요. 근데 존슨, 솔로몬, 브라이언 힐 이 선수들을 봤을 때 베르너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FA컵 번리전만 봐도 네. 교체에서 누릴 선수가 없는 거야. 아, 답답하죠. 그래서 베르너를 꼭 주전으로 쓴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 교체를 해서 넣어야 될 때 베르너가 과연 존슨보다 못할까? 아, 베르너가 과연 솔로몬보다 못할까? 브라이언 힐보다 임팩트가 없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를 데려온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스쿼드의 다양함을 주기 위한 최고의 영입이다.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있습니다. 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손흥민이 없는 4경기 네. 혹은 뭐 그런 FA컵까지 이런 것까지 하면 뭐 6경기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기들에서 베르너를 바로 쓰면서 이 공백을 잠깐 메우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현재 현지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돌아와도 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베르너를 데려온 게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뭔가 손흥민이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전방 압박 능력이라든가 요 빠른 라인 브레이킹을 대체할 만한 선수가 현재 스쿼드에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손흥민이랑 비슷한 매력을 가진 선수가 티모 베르너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데려온 것 같습니다. 허나 이제 뭐 피니싱 능력이라든가 오프사이드 안 걸리면서 뛰어들어가는 능력은 베르너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히샬리송이 최근에 막 골도 많이 넣으면서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 베르너를 영입해서 오는 이 부분부터
히첼리숑의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동기부여가 더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더 즐기고 오히려 이런 경쟁자가 쟁쟁하니까 지금 현재 경쟁자 보면 아르헨티나가 그 다음에 그 돈니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히첼리숑의 백업 자원인데 베르너 같은 자원이 온다면은 충분히 이 선수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FM에서도만 그렇듯이 공격수들이 있는데 공격수를 영입해 오면 선수들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나로는 만족 못하냐? 내가 주전에서 밀리는 거냐? 왜 새로운 영입을 해왔다는 건 그것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시옹이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공격수로 지금 뛰고 있지만 언제든지 손흥민이 공격수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두운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공격수로 올리고 베르너를 좌측 윙에 뜯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건 맞거든요. 과연 히샬리시옹이 불안해할지 아니면은 이게 동기부여가 될지 이것도 이번 베르너 영입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요건 제가 한번 일부러 한번 셋업을 해봤어요. 자, 어떤 경기에 따라서 토트넘이 빠른 공격수 3명을 만약에 손톱을 놓고요. 요래서 히샬리숑이 자신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을 공격수에 둡니다. 베르너를 왼쪽에 놓고요. 우리의 존슨 표정이 아무리 사진을 찾아봐도 이 표정밖에 없어요. 이빨 보이는. 이빨 보이는 이 표정밖에 없는데 존슨을 오른쪽 윙에 둔다면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빠른 쓰리톱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세 명에서 전방 압박 치고 이 선수들이 막 앞으로 나가면서 쪼여 들어가는 그 맛도 있고 반대로 카운터택을 들어가는 경기들에서 이렇게 세 명이 뛰어 들어간다면 어떤 팀이든지 간에 무서울 수밖에 없다.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라인업이 부상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손톱으로 들어가면서 베르너를 왼쪽에 유용하게 쓰면서 뭔가 솔로몬이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존슨이 왼쪽 윙에 갔을 때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 그 다음에 히샬리숑이 왼쪽 윙에 갔을 때 돌려치기는 잘하지만 속도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도감을 양쪽 쓰리톱에서 반대로 나오면서 메디슨이 이들에게 스루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들도 굉장히 기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모 베르너의 영입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10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에서 어떻게 보면 빅네임이에요. 이거는 빅네임 영입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엄청 저비용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아마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 있을 겁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기록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데스리가에서도 주전 경쟁에 밀려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에 와서 본인이 최대한 기량이 만개해서 다시 대표팀에도 주전으로 발돋움하고 그리고 본인의 밸류도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선의 활약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티모 베르너의 영입 과연 효과적일까라고 보면은 저는 이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에 가서 폼이 분명히 떨어진 건 맞고요. 거기서도 두 번째 스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점력이 엄청나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54경기에서 18골이면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까지 나쁜 수치도 아니에요. 이전 수치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이전 수치가 너무 좋아서 그렇지 이 수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상 첼시에서 활약을 토대로 우리가 기억을 하자면 이 선수가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긴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해도 존슨보단 낫다. 저는 그래서 이 선수가 히셸을 대체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포스트코글루 축구 안에서는 셉세비가 메디슨이 아프거나 이러면 공미자리에 들어가서 뛰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손흥민 왼쪽인 기용을 해버리고 히셸리송을 공격수에 기용하면서 이 친구를 오른쪽 윙에다 놓고 앞으로 달리면서 하는 축구를 구사하게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직선적인 축구. 그래서 이 선수한테 골을 기대하기보단 이 선수로부터 어시스트를 좀 더 많이 기대하는 축구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는 요 포버지가 본인 축구에 어울리지 않는 선수라면 절대 영입을 하지 않았을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베르너를 공격수로 쓴다면 어떤 느낌이 날 것 같냐라고 보면은 약간 셀틱에서 프루아시 사용했듯이 라인 브레이킹도 하고 아예 그냥 폴스 나인처럼 내려와가지고 연계해주고 뒤에 오히려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재미있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 티모 베르너의 영입 저는 존슨, 뭐 브라이언 힐 이런 친구들보다 더 좋은 백업 멤버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뛰고 있다가 토트넘이 경기가 답답해 아 이거 어떻게든 더 잘 됐으면 좋겠어 할 때 포스트코글루가 벤치를 딱 봤을 때 그나마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영입이지 않을까. 막 이 선수가 와서 우승을 시켜줄 거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영입이고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중 하나는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네. 1등이랑도 얼마 안 나고 2, 3, 4등이랑도 얼마 안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스쿼드를 보강해 놓는 건 확실히 이번 시즌 토트넘이 4위권 싸움 혹은 우승에 있어서 야망이 있는 시즌이다. 욕심을 내고 있다.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시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티모 베르너의 영입 7점 주고 싶습니다. 10점 만점에 7점. 10점 만점에 7점인데 이 선수 때문에 7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빠르게 움직였고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젝션 행보랑 다르기 때문에 높은 네. 점수를 주고 싶다. 네, 그렇게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티모 베르너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 첫 영입을 완료했고요. 아마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드라구신 오피셜도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 이번 시즌 토트넘 이렇게 되면은 진짜 우승 싸움을 해보려고 하는 건지 아, 우승 싸움까지는 아니고 4위 안에 들어가는 싸움을 확실하게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티모 베르너 트랜스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